어서오세요. 진짜 열만된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제가 한국말 하니까 어색한가요? 뭐 그동안 제가 뭐 40년 넘게 써왔던 한국말이 제일 자연스러워요. 콩글리시 영어 쓴 거보다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영어하는 거다 알아듣겠죠?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. 하지만은 한국말이 더 쉽게 들릴 겁니다. 자, 오늘 그 포스팅 다루 영상은 그 뭐랄까? 가만히 있어 보자. 50년대 헤라클레스 자켓입니다. 돈피 자켓이죠? 트레인스포팅에서 이완 맥그리거 삭발하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서 트레인스포팅 자켓으로 유명하죠? 자, 이게 그 돈피 자켓인데, 그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은 그거예요. 뭐 빈티지 뭐 청바지나 뭐 자켓이나 뭐 부츠류나 빈티지 애호가로서 빈티지를 뭐랄까 아끼게 됩니다. 사람 성향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빈티지 데드스타 그냥 상남자처럼 택막 뜯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막 입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물론 있죠. 근데 아무래도 소중히 다루고 조심히 다루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. 그런 사람이 한 98, 7% 정도 되고, 진짜 막그 자리에서 택 뛰고, 막, 데드스탁스, 막, 민트급들, 막, 그냥 막 입는 사람들은, 한, 2, 3% 정도밖에 안될 거라 사료가 됩니다. 그래서, 그 대부분 사람들이 빈티지를, 막상 뭐, 데드스탁, 뭐, 민트급스에 사면은, 막 입지도 못해요. 그냥 다 자기 만족이죠, 사가지고. 그러면은, 뭐랄까. 서브를 생각하게 됩니다. 서브. 두 번째, B플랜을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, 이거 빈티지들은 그냥 거의 뭐 소장용이고, 그 빈티지를 만족시킬 만한 제2의 제품. 그러니까, 복각 제품들이죠. 뭐 밀리터리 쪽은 뭐 리얼메코이나 버지릭스, 뭐 페로우즈, 뭐 종류가 많고, 뭐 데님 쪽은 뭐 ABC, 뭐리 에드윈, 뭐 워칼브도 요즘에 다잘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복각들로도 많이 만족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지금 이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흘러 가는데, 이거 또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도 전 이걸 아껴 입으려고 똑같은 거를 또 구입했어요. 뭐 이거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뭐 바론인가? 하여튼 7, 80년대 제품으로 보여지는데 뭐 색감이나 디자인 똑같습니다. 뭐 제가 뭐 처음부터 뭐아 이거 아껴 입으려서 이거를 사야지 하고 산건 아니고 싸니까 뭐내 사이즈니까 어차피 막 입을 용도 있잖아요. 자, 잘 맞잖아요. 자. 자,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트랜스포딩이 똑같잖아요. 뭐 그놈이나 그놈이나. 원만해지 알죠? 그래요. 아무래도 저걸 입을 때와 이걸 입을 때와는 좀 어티튜드가 달라집니다. 아무래도. 맞잖아요. 빈티지 입었을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, 나 이거 조심스럽게 입고 나중에 또 되팔아야지, 제값받고 되팔아야지, 이런 사람들 분명 있어요. 하지만은 뭐 빈티지 뭐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. 하지만은 이런 서브용으로 그냥 막 입을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. 뭐 그래요. 뭐 빈티지 청바지들 막 가격이 막 천문학적이잖아요. 특히 창세기대 막 그런 거. 그런 거 입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몇 명이나 있어요, 세상에서. 안 그래요?
그 1890년 그 50에 그거 거의 초민트급 그 1억 원에 산 말레이시아 그 갑부 그거 입으려고 산거 아니잖아요 그거. 지 사이즈에 분명 맞지도 않을 텐데. 안 그래요? 물론 나도 그래요. 뭐 다리 한쪽 뭐 걸레 막 처참한 것들 저도 그거 입으려고 산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시켜줄 만한 ABC에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. 그 구독자님들도 뭐 데님이나 밀리터리 뭐 리얼메코이나 버즈릭슨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은 막 입을 수 있잖아요. 아무래도 원판 뭐 진짜 빈티지보다는 마찬가지로 청바지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막 ABC도 막 조심히 입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어떻게든 이거 찐청 그대로 유지해서 또 나중에 되팔아야지 또 제값 받아야지 뭐 그런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. 기왕이면 뭐 ABC는 그냥 막 입도록 해요. 완전 뭐 완전 뭐랄까 리밋 에디션 버전 아니고는 그냥 막 입는 게 마음이 편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. ABC 또좀 한정판들 있잖아요. 이제 빈티지를 입으려고 입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ABC를 샀는데 이제 ABC도 조심스러운 거 한정판이니까. 그래서 또제 3의 방법이 뭐 풀카운트나 뭐 전에 제가 뭐 포스팅했었던 거 있잖아요. 풀카운트 뭐 조메코이 청바지 뭐 버즈릭스 뭐 대전 버전 뭐리 랭글러 뭐 어카이브 버전 그런 것도 괜찮아요. 그런 오히려 그렇게 다른 쪽에 또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. ABC를 아껴 입어야지 또 이러다 보니까는. 사람, 물론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, 최근에는 저는 요거까지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요거, 에드윈 요건데, 505ZX 요거 메이드 인 요거 재팬인데 세비지입니다. 자 이제 막 이런 것도 한번 입고 싶어지더라고요. 이제 ABC도 막 입기가 조심스러우니까는 뭐 말인지 알죠? 요런 것들은 좀 부담이 없어요. 에드윈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거의 국민 바지잖아요. 시장 지배력이 엄청 높잖아요. 뭐 데님에 대한 욕심은 뭐 끝이 없어요. 뭐 이것도 입어보고 싶고 뭐 종류는 많으니까 일단은 뭐 빈티지를 위해서 빈티지는 거의 뭐 그냥 컬렉의 개념이지 실제로 막 입는 사람은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빈티지 주로 이렇게 서브용으로 뭔 말인지 알죠? 그 구독자님들의 성향은 어떠신가요? 거의 뭐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막상 빈티지 사면은 입지도 않잖아요, 거의. 거의 이렇게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쩌다가 그렇게 드물게 입지 되게 조심스럽게 입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러시다면 저처럼 뭐 서브용들 세컨드, 서드 버전, 이렇게 B플랜, C플랜,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막 즐기는데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? 안 그래요? 이렇게 말이죠. 요것도 뭐, 1890년, 뭐 제가 뭐 20이 거의 뭐 다리 한쪽 뭐 거의 제가 거의 입고 다니겠습니까? 뭐 그렇다고 뭐 슈퍼바이시나 1890년 뭐 리지드 버전도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또 이제 또 그것도 아껴 입어야지 하고 또 코드를 또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 이것도 블로그 포스팅을 다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뭐 전에도 이거 동영상 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냥 뭐1890 버전으로 바꾸니까 이것도 그냥 막 입게 돼요. 이것도 이제 부담이 없어요. 아무래도 뭐 슈퍼바이시나 뭐 이런 원판들처럼
망립지, 얘네들은 망립지 못하지만 얘는 그냥 망립일 수 있어요. 뭔 말인지 알죠? 제가 오늘 영상 올린 주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. 자, 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? 자,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많은 댓글을 남기시고 많이 같이 함께 생각을 해봐요. 자, 진짜야만 돼. 많은 구독과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.